제가 선진이 형을 많이 괴롭혀요. 친해진 건 삼성 와서 친해졌는데 좀 하늘이가 좀 귀여워서 선배로 좀 귀여워하고 있습니다. 하늘이가요? 아, 좀 그렇긴 해요. 한대 패버리고 싶은데 귀여워서 애교로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닌데 컨셉 아닌... 아... 네, 부끄러워서 컨셉이 아닌데 어떻게 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혼자 나와봤어요. 왜요? 바지 이거요? 이거요? 동성로 저기 어디냐 보세 보세요. 모르겠어요. 그때 한 몇 달 됐는데요? 아 뭐 태인이 형 가, 뭐, 자주 가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샀어요. 제안이랑 같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어디였지? 인천에선가?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때부터 저한테 자꾸 혼내시면 이렇게 하더라고. 아 그 전부터 저기 불펜 쪽에 그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벌 이렇게 잡아서 그쪽으로 다시 보내줬어요. 아 그게 불펜 뒷문에 뭐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뛰어왔는데 이제 제가 잡으려고 이제 글러브를 이렇게 피면 갔는데 선배님이 잡는다고 하셔가지고 선배님한테 글러브 드리고 구경했죠.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제 넘겨주고 뒤에 계셨어요. 매우 너무 귀엽던데요. 발이 와. 제이 형이 무조건 사진에 나와야 되니까 왜 내 대답을 누가 하지? 제이 형이 나오지 않으면 사진이 완성되지 않거든요. 아니 내가 왜 그치? 그래 그래서 뒤에서 누가 와봤어요 그때? 하늘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있는 거예요. 근데 마지막인데 아마 사진이 나와야 되잖아. 얼굴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그래서 하늘이를 누르고 제이 형이 올라갔죠. 내가 아직 바라고 어디까지 얘기했지?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러니까 막 점프를 하고 있었어요. 아 근데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. 하늘이한테 하늘이가 이제 크니까 하늘아 나 좀 업어줘 이렇게 해서 업혔는데 이제 보이더라고. 그렇게 된 거죠. 마침 저도 이제 끼고 싶었어요. 하늘아 나 좀 업어줘 했는데 하늘이가 싫어했으면 응 했을 거예요. 안 나왔어요? 안 나왔어요. 안 나왔다고? 높이 있었는데 난 굉장히 야 됐다 이러고 혼내서 여기 있겠지. 근데 여기 하늘이만 있네. 없기 전에 찍혔네. 그걸로 올라갔나 보네. 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. 나 마지막에 하늘이한테 엎혔잖아. 와 근데 뒷면이 이제 화제가 되지 않을까. 이제 시간이 지나면 뒷면엔 이런 일도 있었다. 화진을 나오기 위한 노력. 근데 그 하여튼 그 마지막 타석 때 여여권 마지막 투수가 근데 이제 딱 던지는데 응원가가 저쪽에서 이제 들리잖아. 이쪽에서도 들리는 거야? 맞아, 맞아. 뭐야? 단체 그래서 살짝 당황했어. 뭐지? 이 구장에 내 편 없는 건가 약간 당황했어요 살짝.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? 지찬이랑 둘이 뭘 할까 막 고민하다가 한번 업어볼까 하면 업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봤는데 원래는 지찬이가 절 업는 거였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치면 지찬이를 업고 지찬이가 치면 절 업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만약에 지찬이가 치면 절 업어야 돼요. 그때 딱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지찬이가 다칠 것 같아서 그걸 역할을 좀 바꿨어요. 지찬이가 하나는 치겠죠. 그래서 지찬이가 조만간 허리 다치면